3타. 오 뭐야 안 죽었어. 500. 와 평타 데미지. 이야 드디어 이기나요. 빙함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 해볼 컨텐츠 우리 리메이크 로로를 가지고 1대1 투기장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로로 세팅입니다. 속속 반반하고 사옵션 장착한 다음에 맥날 이거 만들었거든요. 투기장용 맥날 흡혈 상저 각계증 이렇게 했고요. 잠재는 뭐 기본적으로 뭐 네 이거 천 평타 천 요거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죠. 고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로로 대 카구라입니다. 자 카구라도 빛나감이 잘 뜨는 영웅인데 과연 어떤 경기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맹습은 안 들어가죠. 자 로로가 일단 먼저 스킬을 갈겠네. 오 각성 스킬 먼저 가요. 야 빛나감 카구라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텃 쓰면서 텃 마가루이 난리 났어요. 로로 무당 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부활하면서 성감하고 맹습 평타를 타격해야 되거든요. 오 이번에 데미지 좀 넣었고 자 팔사건 빛나감 와 여지없이 빛나갑니다. 자 맹습 들어가요. 이제 저 맹습 데미지 들어갑니다. 이야 체력 따라 잡았고요. 반기업 우와 자 부활 체력 똑같은 상황. 자 응징시간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카구라가 아 카구라를 빛나감이 안 떠요. 자 과연 로로 빛나감이 뜰지. 아 로로 빛나감 진짜 사기적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거의 이치고 전성기급. 자 맹습 데미 들어가고 빛나감 오 아 마무리 이렇게 해서 1경기 로로가 이겼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아일린과의 일전 한번 가보죠. 야 아일린도 굉장히 빡세거든요. 근데 일단 아일린 상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일린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와 그러 와중에 효과 공격 터트리면서 야 와 그래도 아일린이죠. 데미지는 역시 개셉니다. 딜러예요. 와 빛나가 세계 다 빛나간 거 실화. 자 바로 제압 걸고 각성 스킬까지 못쓰게끔 막아줄 수 있죠. 이걸로 와 평타 쓰고 자기는 이제 또 각성 스킬 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로로 형이 잔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장용이에요 진짜로. 용가리 와자 본능. 자 아일린 역시 잘 버팁니다. 아일린도 부활이 있죠. 와 근데 빛나감 이거 너무한데 확률이. 와 또 빛나감 와 또 빛나감 와 또 제압하면서 각계감 각성킬 계속 못쓰게 또 효과 공격 제압. 자 데미 들어가요 이제. 로로 그냥 씨 아 알린 한번 잡았고 알린 부활. 자 과연 정석화 이게 진짜 센스인데. 아니 빈와 정석화 한 명 남았습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진짜. 또 평화의 주강승 모습이 나오네. 와 이게 진짜 뭐야 1대0인데. 야 저 평타 결국 체력 쌓음 로로가 이기합니다. 아무리 스킬 써도 빛나가만 떠요. 와 정석화 빛나가는 말이 대단하긴 한데. 와 정강석화 와 담나가 보이네. 로로의 승. 자 이번에는 플라튼 대결 한번 가보죠. 우리의 빛나튼 과연 로로 잡을 수 있을지. 일단 이게빌 쓰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도록 예상되는데요. 로로 평타. 자, 로로 스킬 먼저 나가겠네. 와, 자, 로로 스킬. 각계감의 제압. 와, 각성 스킬까지 찾죠. 그러면 바로, 와, 이렇게 되면 여기 생명 조절 면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빌 써도 안 통합니다. 와, 이걸 이렇게 돼버리네. 이게빌, 야, 타이밍이. 와, 로로 진짜 개사기네. 안 통해요, 네. 각성 스킬이 너무 좋아. 자 평타 평타 치면서 체력 회복. 그래도 플라튼 계속해서 체력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또 나중엔 또 이깁이 통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빛나튼을 믿어야죠. 누구 팀이야 도대체. 어이씨. 하지만 심판 대행. 자 일단 또 빛나감 풀핍니다. 어 2500 고뎀 드디어 먹었고 와 평타가 넣습니다. 평타가 2700이 나오네. 체력 계속 회복. 체력이 언제까지 있을지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응징시가 문대포 오우 예 이게 안 써요. 하 플라튼 도대체 뭐하나요. 체력 없습니다. 근데 플라튼이 보안이 있거든요. 끝까지 계속 가야 되긴 한데 와 피만 가지네. 또 빛나가 일어났어요.
자 일어납니다 이제. 자 10초 거의 마지막 이개비. 자 마지막 이개비. 아 로로 스킬로 마무리. 미쳤다리 지지. 자 이번에도 빛나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언과의 대결 한번 가보죠. 자, 자 맹습 들어가죠. 와 평타 데미지 1800 더블이네. 라이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근데 맹습 데미지가 너무 센데 천시. 자 강자. 우와 많이 들어갔어. 이야 드디어 로로가 빛나감이 안 뜹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평화 춤추면서 댄스 댄스 하면서 일단 치압 걸고요. 자 라이언 지금 승기 잡았거든요. 지금 툭툭 치면 죽는데 로로 계속 빛나감 역시 계속 뜨겠죠. 아 자 이거 또 각성 스킬까지. 자 라이언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일어나요 곧날. 자 과연 막타. 이야 로로 개사기. 자 빛나감의 최고봉끼리 만났습니다. 로로 대 이치구는 어떨지 이치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치구도 옛날 그 전성기 때 빛나감 지금 로로 못지않거든요. 야 근데 계속 맹습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거문어라 와 3750 개쎕니다. 평화춤 하면서 일단 제압 걸고 새로 못쓰게끔 막아주고 있고 각성 스킬 연속으로 들어가겠네요. 야 이거 와 빛나감 대결이 어마무시한. 와 빛나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 투명타 데미지 들어갔고 딜뽕 상태 이치고 미치고 저번에 매드부비 한번 나왔었죠. 자 제압 풀었고 이야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냐 평타. 자 거문어라 쓰면서 와 또 빛나감 미쳤어요. 자 응징이 시간. 아 지지. 자 이번 경기는 팔라누스 팔라누스랑 한번 붙어볼게요. 어떤 격이 나올지. 야 팔라누스는 일단 급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누스가 좀 좋아 보이는데. 야 급소 타격. 자, 체력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팔라누스 체력 교환까지 있죠. 아 근데 생명 조절 면역이 또 켜버리면 또 못하긴 하거든요. 아 자 여기서 일단은 생명 조절로 피를 바꾸는 게 오히려 팔라 입장에서 유리한데요. 상대 반격이 나가면서 와 변경 됐어요. 자 피 없습니다. 피 교환 됐고 이 이후에 각성기를 썼기 때문에 피 교환 됐죠. 자 빛나감. 자 이거 빛나감 빛나감 대 급속 빛나감. 와 급속 지렸습니다. 이야 결국 로로 드디어 지나요. 역시 급속 공격한테는 약하죠. 어? 자 뭐야 저 평화 좀 또 죄압 겁니다. 또 지금 스킬 없는 상황 평타로 와 3타. 오 뭐야 안 죽었어. 500 와 평타 데미지. 이야 드디어 이기나요 팔라누스. 빛나감 미쳤다니죠 실드. 와 3타 드디어 팔라누스가 이겨냈습니다 로로를. 자 이번에는 연희. 연희는 어떨지. 와 연희 개 빡셀 것 같은데. 와 그 와중에 빛나감. 자 맹습으로 툭툭 쳐야 되거든요. 일단은 때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맹습으로 피 좀 막 깎았고 연희 평타 들어오지도 않네요. 자 급소 공격 평화까지 같이. 야 연희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손짓 요거 타격 횟수가 많거든요. 오 들어갔어요 데미지. 자 맹습 데미지 천시 계속 넣고 있고요. 빛나감 자 또 턴거합니다. 이러면 연희 벗길 수 있거든요. 와 자 지금부터 연희가 로를 아예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와 계속 빛나가니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손짓 오 데미 들어갔어요. 드디어 각성 스킬 저 급소거든요. 와 각계가 미쳤다리 진짜. 평타 아 또 빛나감 평타 마무리. 와 미쳤네 진짜 로로. 자 막판은 투기장의 대장 데일론즈랑 한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일론즈 정말 세거든요. 와 평타 데미지 보세요. 빛나감도 안뜹니다. 드디어 뜨긴 했는데 또 주격 쓰면 로로가 죽거든요 바로. 근데 사신의 심판 일단은 한번 살았네. 자 언제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로로는. 다 피해야 돼요. 와 데미지 개세다 진짜. 자 평화의 춤 하면서 일단은 각성 스킬 못쓰게 막았고 그렇죠. 그리고 연속 각성 스킬까지 일단 쓰면서 피해줍니다. 주격이 언제 터지느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와 피쉬 뺍니다. 자 빛나감 힘이 들어갔고요. 이야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냥.
자, 주격은 아니더라도 요거 지금 피가 없거든요. 와, 빗나감. 자, 드디어 이제 평타 치기 시작했는데, 와, 또 빗나감. 미쳤어요, 진짜. 와, 또 변신 못하게 막아주고, 제압. 1분 남았는데,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이야, 이거, 야, 어떻게 될지. 야, 일단, 평타. 와, 또 빗나감. 제압 때문에. 이번에 1 먹었구요. 주격 드디어 나옵니다. 역시 델론즈 주격. 아, 이렇게 되면은 못 이기죠, 로로가. 자, 근데 부활. 어? 자, 또 빗나감. 어? 드미천. 야. 이야! 급소 공격 미쳤다, 로로. 와, 초기장 대장 델론즈까지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리메이크 로로로 1대1 투기장 한번 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